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그리고 김동관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오늘도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은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네, 좀 파트너가 자주, 바뀌니까. 네, 자주 바뀌는 네네.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는 고정으로 하고 고정. 네, 저희만 바뀌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정 가시는 거예요? 고정? 고정 가야죠. 네, 김고정으로 네. 함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사실 그래요. 이제 만약에 저랑 둘이서 이렇게 방송을 한다면 더 약간 뭐라 그럴까 길을 확 펴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 어르신 두 분과 함께 방송하다 보니까 녹록지 않으시죠? 아 아닙니다. 예, 그냥 내가 그 생각을 1년 못 했거든요. 네. 아니 어제 제가 네. 확실하게 느낀 게 네. 네. 교수님이 오시니까 장본부장님이 팀장님처럼 네. 굉장히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만 느낀 거예요? 네. 왜냐면 아니 그 교수님의 네. 어떤 그 지향하는 바가 네. 이런 이제 방송이 장난이 아니다. 네네. 그래서 진지하게 예, 또 깊이 있는 내용을 워낙 요구하시기 때문에 아마 네. 좀 그랬을 것 같고요. 그런데 네.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네네.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식 이야기, 미국 주식 이야기 오늘의 키워드 먼저 예.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주택 이사가 더욱더 늘어나면서 관련한 미국 주식, 핫한 미국 주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정리해 보자면 미국에서 지금 이사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주가도 최근에 굉장히 좋았던 몇몇 기업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저기 그 시간이 가용하면 네네. 오늘 이제 미국 날짜가 화요일로 넘어가는 날짜이기 때문에 네네. 화요일까지 원래 추가 부양책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어저께 협상 못했더라고요. 했잖아요. 근데 예. 좀 나온 뉴스인데요. 아, 지금 나왔어요? 예, 한 45분 동안에 스티브 무리시 장관과 네. 펠로시 의장이 얘기했는데 상당히 많이 가까워졌지만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났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합의에 정말 가까워졌다. 도달하지 못했다. 가까워졌다. 가까워졌지만, 예, 가까워졌다. 아니. 계속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 가까워지다 예. 이렇게 해버리면 예. 끝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 펠로시 의장은 네. 굳이 화요일까지라는 것을 못 박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늘 말이에요? 오늘 넘어가도 네.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미국은 네. 넘어갔는데 이제는 좀 더 연장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선 전에 아. 반드시 합의하려고 그러면 12월 아까 올 화요일까지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기한을 상관없이 네. 예, 보면 다운 플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 기한에 대해서는 못 박지 않고 그냥 열어주겠다는 예, 열어주겠다는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백악관 쪽에서는 1.9조 달러까지 올리는 모습 1.8조였거든요. 네.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2.2조까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쨌거나 점점 가까워지는 거 맞죠. 일단 그래서 약간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전히 오늘도 같이 수요일 날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다 내용이 나왔으니까 아직 어그러진 게 아니고 네. 진행 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장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예, 따끈따끈한 뉴스 또 우리 본부장님께 예. 전해주셨는데 예. 저는 왜 자꾸 왜 막 밀당하는 것 같고 어장 관리하는 것 같고 참 그냥 시원하게 악수 딱 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어렵겠죠? 예, 어렵겠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걸 해주면 네. 바이든이 유리할까요? 트럼프가 유리할까요? 어디서 질문이 나왔지만 누가 유리할까요? 예, 나는 그런 부분. 트럼프가 예. 더 유리하지 않나요? 어쨌든 지금. 그건 아닙니다. 예, 물론 트럼프가 정권에서. 경제 쪽에 강하기 때문에 네. 유리할 것 보이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 실제 싸움의 원천은 제가 보기에는 공화당이 아닌가. 공화당은 아예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여러분 오늘도 하루 정도 더 희망 고문이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희망 고문이 네. 고문이 희망이라는 네. 단어로 꼭 네, 바뀌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긴급한 뉴스를 말씀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제 네. 주택 이사가 좀 늘어나면서 네. 관련한 기업들을 좀 정리해 네. 볼 텐데 원격 근무가 지금 네.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제가 이사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네네. 북미 쪽에 이사를 이제 이사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이사 업체에 전화합니다. 하면 이사 날짜 잡히고요. 그 다음에 오면 네. 보통 그 예상 비용이 한 500, 최저 500에서 1000만 원까지 이사 비용이. 우리나라에서 네, 한 200만 원 정도 드나요? 200만 원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아니 근데 네. 요새 세입자분들 한 2000만 원 받고 나가신다고. 네.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도착한 날짜하고 짐이 네. 간 날짜 따로 구분해서 적어놔요. 오. 사람이 먼저 가고, 그러니까 가까운 분 중에 서울에서 경기도 가는데 북미 쪽에서 보기에는 34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차로 가는데, 이동하는데. 아니, 미국이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가요? 엄청 크죠. 한 40시간 걸리다 보니까 네. 가고 그다음에 짐은 따로 적습니다, 날짜를. 아.
언제 올지. 그래서 보면요, 이제 제 지인들도 이사 왔어 하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다. 네. 쉽게 하면 그 짐이 언제 오냐면 한 보름이 걸리는데 그 짐이 기차로 일단 옵니다. 왜냐하면 배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비행기 타는 비싸기 때문에 기차로 오는데 기차로 오는 시간이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차라리 짐을 버리고 그냥 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까지 이사가 새로 사 그냥 예,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단 비용도 많이 들고 일단 이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북미 쪽 이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땅 덩어리가 커도 좀 불편한 게 있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장해서 아주 이제 아침에 해놓으면 이제 저녁에 다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는 구조인데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뭐 이사를 가는 게 이렇게 힘든데 지금 보면은 사실 미국에서는 집에 대한 수요가 점점 외곽으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원격 근무 때문이라고 하는데. 근데 적어놓으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82%가 찬성하고 그런 모습이죠. 저도 여기 찬성합니다. 일단 뭐 굳이 나와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방송도 나와서 하지 말고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약간의 방송은 근데 좀 떨어지지만 소통이 좀 약간 떨어져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사무실에 특화된 기업 그 업체가 있고 약간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저희는 적어도 나와서 하는 게 특화돼 있으니까. 근데 다른 업종들은 82%가 찬성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원격 근무를 원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격 근무가 미국에서는 특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어제도 저희가 그래서 리츠 관련된 종목에서 이 오피스 관련한 종목들이 왜 안 좋은지 반대로 이제 집에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한 뭐 물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규와 기존 주택 판매의 증가율을 보니 2006년 이후로 지금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집이 참 많이 지금 팔리고 있나 봐요. 엄청 매매가 활발합니다.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시골로 저희가 아는 분도 도시에서 시골로 가는 거죠. 집값이 한 반이 싸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동하고 그다음에 가서도 문제가 없이 일할 수 있으니까 워낙 많이 매매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자율이 최저치 아닙니까? 싸요 이자가. 그러니까 집을 사야겠죠. 그런 수요가 나와주면서 현재는 상당히 활발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도 외곽으로 나왔어요 하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뭐 서울 집값 너무 비싸서 살 엄두도 안 내지만 저는 공기 좋은 데 사는 게 정신건강에도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출퇴근할 때 정신건강이 약간 해쳐지긴 하지만. 예, 그렇죠. 일단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그 모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모기지가 사실 월세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참에 사겠다는 층이 나오다 금액이? 보니까 집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고요. 한 170만 원 정도, 한 200까지 하거든요. 보통 월세가. 미국은 비싸죠. 북미 쪽 평균이. 근데 그거를 그냥 모기지를 해도 상관없을 정도까지. 이자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아예 집을 사는 층이 많다고 그렇죠. 보시면 편하죠.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내에서 주가집 변동의 그 수요를 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보면은 와 도심 지역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약간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벗어나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런 것도 있죠. 위험한 지역에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쵸. 너무 복잡하고 사실 뉴욕에 여러분들 혹시 호텔 하루 숙박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웬만한 좀 좋은 데 묵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4,50만 원 넘어요. 4,50만 원이요? 네. 한 90만 원 평균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웬만한 괜찮은 데는. 정말요? 예. 그렇게 비싼 산이니 조금만 벗어나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런 층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텍사스는 완전 시골이거든요. 네. 그에 비하면 그런 층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요. 딱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 지금 현재 강남에 사시는 분이 집을 팔아서 일산으로 가게 되면 똑같은 집에 한 세 집을 사고 남을 정도까지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약간 그런 이득이 있으니까 옮기는 건데 사실 텍사스는 너무나 못 사는 동네니까 비교하면 텍사스는 완전 시골인 거 완전 시골이죠. 완전 시골. 뉴욕하고 비교하면 너무 좀 차이가 있고요. 근데 그런 층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지역으로 또 모이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수치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해서 이러한 이사 수요가 미국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돈을 벌 관련된 기업은 뭐가 있을지를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미국 최대 주택 건설 기업인데 어떤 기업입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 최대 주택 건설 기업인데요. 지금 현재 이 기업이 그냥 단순히 주택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기지라든지 그런 뭐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주택들도 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레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주택을 건설하고 있고 주가를 보시면 지금 연초 대비 48%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 2월 달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증가해 보니 모두 다 꺾였는데 그걸 다시 다 회복을 하고 48%가 증가를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뭐 EPS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컨센서스도 그렇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30% 이상 그렇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레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 수요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한 기업이더라도 네. 앞으로는 꼭 챙겨보셔야 될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레나는 뭐 이런 지금 사진에서 보는 단독주택을 많이 짓는 기업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단독이죠. 아, 지금 사진 네. 보니까 와 이런 집 예, 미국에서 되게 좋은 집 아니에요? 레나도 있고 디아 홀튼도 있고 네. KB홈도 있는데 그런 관련 업체를 보시면 좋고요. 이게 네. 또 하나 올라오는 이유는 네. 이런 이제 김피디 같은 분들이 지금 나가서 독립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돈도 못 벌고 네. 하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돌아오다 보니까 집이 좁은 거예요. 부모님 네.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좀 더 예, 이상한 층도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다시 한번 만들어낸 어떤 약간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이 원래 잘 움직이는데 올해 많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우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산이 있어서 참 좋다. 이제 이사 가신 분인데 좀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주택 수요가 미국에서 특히나 이제 외곽 지역에서 많이 늘어나면서 신규 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판매도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수혜를 이 레나 같은 기업이 보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를 해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집을 지으려면 건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관련된 기업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택을 짓는 것 그리고 집을 네. 수리를 하는 것 네. 등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기업이 바로 이 홈디포죠. 이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저희가 미국인들을 딱 보시면 네. 항상 그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턱수염을 가득히 있는 그런 덩치 큰 분들이 네. 이렇게 좀 네. 내방 바지 같은 거 그렇죠. 있고 이 포드의 네, 포드의 그런 SUV 큰 네. 차를 가지고 멋있고. 가서 이런 홈디포에 가서 그런 자신의 그런 네. 장비들을 챙겨서 오는 그런 모습들이 딱 있는데요. 지금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온라인 시장에 있어서도 네. 뭐 전년 동기에서 뭐 100%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온라인 대비해서도 굉장히 지금 많은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고요. 네. 주가도 보시면 역시나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어요. 뭐 코로나 이전의 그런 모습들을 모두 다 회복을 하고 지금 연초 대비 30%가 오른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지금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뭐 23% 컨센서스도 10%나 오르면서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아, 코로나19 때문에 주택 수요가 늘었고 그만큼 저희 수리하는 일도 늘었고 그에 따라서 매출도 굉장히 늘었다. 뭐 자연스러운 논리가 펼쳐지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아니 홈디포 집에서 이걸 직접 다 고친다고? 우리는 뭐 사람 불러서 많이들 하잖아요. 사람 불러서 하죠. 우리나라 문화와 네. 같이 다르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드를 네, 그래서 네. 보셔야 돼요. 네. 미드를 그래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포드 150을 타고 가서 짐을 싣고 와서 고치는 건데 네.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못 하는데 저는 일단 저는 집에 문짝을 바꿨거든요. 제가 네, 직접 이렇게 바꿨는데 그러셨다면서요.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힘들구나. 아 대한민국에서는 안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는 사람 부르는 게 더 네. 비싸잖아요. 엄청 사람 부르는 자체가 한 30만 원 정도?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비용 들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각자 고치지 알아서 그렇게 층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홈디포는 저희가 종전에도 자주 소개해드렸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집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보이면 고치게 되고 고치려면 홈디포로 가야 되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어서는 미국 최대 수영장과 조경 설치 기업인데 미국은 또 이제 집 지으면 네. 수영장 하나씩 다 파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약간 세금이 우리나라처럼 수영장 판다고 더 많이 내진 않나 봐요. 그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적고요. 네. 문화 자체가 이 왜 저희 항상 미국 그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네. 하잖아요. 아메리칸 드림과 함께 이 베버리 힐즈도 나오면서 네. 무조건 나오는 것들이 이런 집에 있는 집에 수영장. 뒤에 수영장이 쫙 있잖아요. 그렇죠. 이 조경. 그러면서 이렇게 헐리우드 스타들이 나와서 자신의 그렇죠. 집을 자랑하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일반인들도 주택에 이런 수영장 플러스 조경까지 네.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풀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티커도 역시나 풀입니다. 그래서 네. 네네 지금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네, 수영장이나 이제 외국으로 여행을 못 가니까 네. 집안에서 즐길 거리를 어떻게든 그렇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영장이나 조경 시설들을 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주가도 역시나 네. 66%가 오르는 엄청난 지금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아 이렇게 코로나19가 되어 있고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 아 이런 기업들도 늘어나는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런 기업들도 챙겨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미국 집에서는 엄청난 호화주택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말 호화주택 수영장 있는 집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죠. 사실 땅도 좁기도 하고 네. 드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중산층 이상의 집에서 이런 수영장 딸린 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영장이 사치가 아닙니다. 사치가 아니기 때문에 많고요. 수영장 제가 보기에는 수영장 수영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햇볕을
뭐 선텐이라고 그러네. 네.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누워서. 미국은 예. 또 이제 그 예. 워낙, 예. 비타민 예. D를 많이 예. 알지, 피부가 좀 그래서 네. 워낙 그 좋아하다 보니까 수면장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 풀이 원래 힘을 못 썼던 기업인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러네요. 많이 올라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단한 기업들이. 부동산 공부를 예.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예. 딱 보는 순간 미국에서는 그럼 이거를 사치성 주택으로 해서 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한다거나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수영장이 집에 있으면은 더 플러스해서 더 가산해서 세금을 물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세금 공부하시면 예, 이런데요. 모욕탕인 게 당연히 저 집은요. 저 집 모욕탕이었어요. 예, 모욕탕이 괜찮습니다. 예, 모욕탕 욕조까지는 예, 저희가 예, 동등하게 예. 부과가 됩니다. 예.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이사 가고 이러려면 예. 친구를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 기업이 또 핫하나 봐요. 템퍼. 저도 여기 브랜드 좋아해요. 지금 이 네. 템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뭐 신혼부부라든지 네. 그런 기업들, 그런 부부들이나 이런 보시면 이 딱 기업들 보면 슬리라든지 그리고 이 템퍼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은 이 친구를 좋아하시거나 친구를 이제 알아보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모를 수가 없는 네. 그런 기업이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친구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원격 근무도 늘어나고 네. 집에서 이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당연히 이제 잠을 잘 자야 되니까 내 네, 수요가 늘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친구 기업 네,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 어떻게 뭐 오르겠어라고 하는데 당연히 매출이나 EPS를 보시면 그만큼 많이 팔렸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저희가 뭐 지금 한창 핫하는 그런 제약이나 바이오주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이런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변하고 있으면서 네. 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인지 조화가 충분히 가능한 이런 템퍼실리 같은 기업들도 유심히 챙겨보시면 네.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우리가 뭐 소파 같은 데 널브러져 있기도 하지만 그렇죠. 침대에서 업무를 많이 보기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많이 내는 업체 중에 탑10에 들어가는 게 템퍼. 바로 매트리스. 아니, 그러니까 한국은 매트리스잖아요. 보통 네네. 침대 아니니까.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 가서 보세요. 네. 매트리스 광고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에 누워있다 보니까 네. 뭔가 배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배기지 않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지금은 누워있는 시간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증가한다고 좀 보면 되고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도 좀 누워있다 보면 허리가 아프니까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누워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관련 기업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EPS 컨센서스가 플러스 6,800%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워낙 못 벌었죠, 돈을. 못 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템포 아까 얘기했지만 풀 이런 기업들이 네. 원래는 잘 나가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솔직한 얘기로 집에서 수영을 하고 이렇게 나가서 하죠. 보통 네. 수영장 가서.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집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잘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좀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네. 사실 이걸 뭐 지금 단기로 들어가서 막 한다기보다는 네. 어떤 트렌드를 읽으시라는 차원에서 준비한 거니까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크록스라는 기업인데 사실 미국 국민들이 집에서 신고 있는 신발 대부분이 다 크록스라면서요. 그렇죠. 거의 다 그렇죠. 네. 네, 거의 다 그렇죠. 크록스가 예전에 나왔을 때는 이게 안습 신발이었거든요. 이거 신으면 연애도 안 한다 정도로.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신고 있고요. 대부분의 집에 있는 분 다 신다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꾸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신고 있고 이게 사실은 그 겨울에 안 좋은 신발이었는데 지금 추위에 강한 신발 그 털 다니는 게 나오다 보니까 사계절 아주 유용한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크록스가 저스틴 비버 맞나요? 저스틴 비버랑 네, 콜라보 맞습니다. 해가지고 네. 그 신발 내놨는데 그게 원래 가격이 한 7만 원대 뭐 그랬는데 그거 뭐 엄청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팔린다고 그걸 보면서 와 크록스가 정말 대단한 기업이구나. 저는 항상 크록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런 아이템을 개발하고 싶다. 아, 크록스요? 그러니까 제가, 크록스를 개발하고 싶은 건 아니고 뭔가 이제 전 국민이 정말 집에서 모든 사람이 신을 수 있는 무조건 쓸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다만 크록스가 싸진 않아요? 안 싸요.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록스가 제가 보기에 저는 크록스 때문에 한번 되게 위험한 상황을 그 빚게 간 적이 있는데 네. 그 이제 물가에 갔는데 네. 신발이 물에 빠졌는데 네. 떠다니잖아요. 뜨죠? 네, 떠서 잘 찾았다는 네, 그런 좀 좋은 그래서 이제 물놀이 갈 때도 이 네, 신발을 많이 좋죠. 신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의료용으로 또 따로 나와가지고 네. 저는 밖에 막 돌아다니는데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크록스를 막 신고 다니면은 저 사람은 병원에서 나왔나 그런 생각을 갖고 네. 합니다. 자, 이어서 볼 기업은요 고급 가구를 만드는 제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고급 가구 수요가 지금 좀 증가하나요? 돈을 많이 못 벌어가지고 근데 뭐 잘 버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죠. 잘 버니까. 일단 고급 가구도 중요하지만 여기 나오는 안마 의자 같은 것들 집에 있다. 미국에서 예. 요거 많이 쓰나요?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고요. 보통 공항 가면 많이 이용하는데 이것도 보게 되면 꽤 비싸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집에 있으면서 약간 허리를 좀 피거나 네. 이런 수요가 많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네네. 역시
14% 오늘 올해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사실 지속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계속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마의자 혹시 집에 있으세요? 집에 있으세요? 있습니다. 네. 안마의자 자주 사용하세요? 매일 씁니다. 아 그래요? 네. 빨래거리로 전락한지가 아 그건 이제 싸구려 안마의자 네.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가격대로 다르잖아요. 근데 네. 찜질과 안마 같이 되는 네. 예,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은 매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이 예, 부지런하신 거예요. 아 누가 저희 아버지는 집에 있어도 하라고 이렇게 세팅해 드려도 아, 안 하세요. 네, 네. 안 하신 건 워낙 건강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네, 그런 관련해서 좀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에서 주택의 이사 수요가 늘어나고 그 삶의 패턴이 좀 달라졌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달라진 이 구간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쭉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 가족 관련한 이야기를 담은 미드를 좀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또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뉴욕 시장의 체크포인트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은 다른 거 없고요. 물론 테슬라 실적이 나오지만 오늘 정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결정을 좀 하기를 좀 기대하시면서 그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그 다음에 에버 레버러토리, 그 다음에 서머피어 사이언티픽, 그 다음에 넥스트라 에너지, 치폴라까지 실적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의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테슬라. 저는 어제는 제가 넷플릭스는 못 나올 거다 말씀드렸는데 네. 못 나왔죠. 테슬라 잘 나올 것 같은데요. 테슬라 잘 나오면 그나마 시장에 약간 훈풍이 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또 오늘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테슬라 투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밤 잠을 과연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지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미주미 오늘의 종목 발굴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이라는 종목이네요. 스냅이죠. 스냅이 제가 10월 6일에 발굴했는데 네. 아마 오늘 장에서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요?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는 바람에 한 방에 목표 주가를 달성하고 네. 한 20대 30%까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나오는데 보시는 그림처럼 지금 13세, 33대 중반이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 우리 30대가 없다 보니까 이 나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34세?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고요. 전 미국에서 7,800명, 7,800만 명이죠? 네. 사용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일단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이기는 SN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주식 알려드림 그 미주미 종목에서는 오늘의 종목 발굴 스냅을 확인해 봤고요. 지금 유튜브 창 통해서 카르마님이 뉴욕 같은 데는 집이나 오피스 텅텅 비어가나요? 요 질문 하셨는데 어제 저희 비주얼 고주얼 안 보신 분이신 것 같아요. 어제 비주얼 고주얼 보시면 관련한 이야기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놨으니까 영상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스닥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